2021년 3월 아이슬란드의 수도 레이캬비크와 멀지 않은 곳에서 한 달 동안 약 4만 회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그중 두 건은 5.6 규모의 강진이었죠. 이는 평소와는 다른 기이한 지질 활동이었고 몇몇 학자들은 화산이 폭발할 수도 있겠다고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3월 19일 지표면을 뚫고 뜨거운 용암이 분출하기 시작했죠. 일반인들도 이 화산에 가까이 접근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두 눈으로 직접 화산과 용암을 너무나도 보고 싶어서 아이슬란드에 찾아갔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천만 년 전 아이슬란드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땅 자체가 없었죠. 이곳은 바다였습니다. 그런데 유라시아판과 북아메리카판이 서로 멀어지면서 빈 공간을 만들었고 그 빈 공간을 마그마가 채우면서 새롭게 땅이 생겨나기 시작했죠. 그 땅이 바로 지금의 아이슬란드입니다. 현재까지도 매년 2cm씩 땅이 넓어지며 새로운 땅이 생기고 있죠. 그래서 판의 경계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은 오래전에 만들어진 땅이고 판의 경계에 가까이 있는 지역은 비교적 최근에 만들어진 땅입니다. 이러한 판의 경계는 아이슬란드에서 비교적 쉽게 찾아볼 수 있죠. 왼쪽이 북아메리카판이고 오른쪽이 유라시아판이네요. 와, 그러면은 저분들은 지금 대륙 사이를 걷고 계신 거야? 그런 거죠. 이야... 근데 이 돌들이 되게 신기하게 생기지 않았어요? 약간 벽돌같이 뭔가 쌓아둔 것 같은데 땅이 멀어진다는 것 자체가 연결되어 있던 땅들이 찢어진 거잖아요. 찢어진 게 돌이 찢어진 거니까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닌가. 전반적으로 판의 경계에선 화산과 지진을 포함한 지질 활동들이 빈번하게 일어나는데 아이슬란드도 당연히 예외는 아닙니다. 비교적 최근인 2010년과 2014년에도 화산 폭발이 일어났죠. 아주 고요해 보이는 이 땅 밑에는 아주 복잡한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저는 올해 초에 분화한 파그라달 스피아들이라는 화산에 방문하였습니다. This is the graph, and for lava to be over the top of the crater, the blue has to go all the way over everything else and above 5,000. And sometimes there's peaks like this. Like Bitcoin. Yeah. Bitcoin. Actually, we bring some sausage to cook. Using magma, A is more good to cook, or C? None of them now, I think, and I wouldn't. Now, actually, the edge of the lava, it's getting cooler. If you go up on it, it can crack under your feet. You can fall into it. Lava is around 500 degrees heat. And if you go out on it and something happened, nobody is going to rescue you. Understand. Yes. So don't go on the lava. Okay. Where are we? We're here. Here. Yeah. 엄청 원해. 아. Yeah. It's very close to the lava flow, right? Yeah. A까지만 가볼까요, 형? 지금? 45분이면? 지금? 45분이면 충분히 투자만 하지 않아요?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도? 가볼까, 그러면? Thank you. Yeah, okay. Have a good evening. Thank you. Good evening. Thank you. 엄청 친절하시다. 진짜 다 알려주시네. 그러니까요. 원래 그거 아예 못 간 줄 알았는데 못 가는 것도 아니고. 저기요. 좀 고민되시죠, 형? 화산으로 가는 길을 찍고 싶었지만 너무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라이트 한번 이거 꺼볼게요. 네, 제 얼굴 안 보이죠? 그냥 무작정 일단은 화산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어두운 밤에 갔던 이유는 우리가 밤에 별을 보러 가는 것과 이유가 같았습니다. 밝게 빛나는 붉은 빛의 용암을 어두운 배경에서 낭만 있게 보고 싶었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걷고 걷다가 드디어 용암지대에 도착했습니다. 연기 난다. 여기가 그냥 돌같이 보이거든요. 보이기에는 겉은 딱딱해 보여도 내부는 굉장히 뜨거울 수가 있습니다. 온도 측정 한번 해봅시다. 온도 측정 해볼까요? 어. 지금 여기 연기 나는 거 보이세요? 여기 한번 온도 재볼게요. 10도인데요 여기는. 근데 밑에 보여? 25도? 여기는? 33도.
40도. 이거 잘하면 좀 가까이 가면 소세지 구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와 60도야. 아, 60. 와 미쳤어. 아, 이 얼마나 뜨거운 거야? 바람도 많이 불고 너무 어두워서 저희는 화산이 있는 데까지는 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한 번 더 이곳에 방문했습니다. 이 길로 쭉 따라가지고 45분 정도 걸으면 되는데 벌써 이제 돌아오는 관광객들이 엄청 많아요 지금. 시간이 거의 5시 반이니까 해가 질 때거든요 아이슬란드에서는. 20분이면 가요 여기서부터. 앞으로 20분? 우리 이 정도 페이스면 20분이면 가요. 맞아. 네. 아, 화산에 대한 얘기는 딱 영화 보면서 하면 진짜 좋겠다. 그러게. 저기 언덕 보이죠 여러분? 저기 언덕만 좀 올라가면은 흘러서 굳은 용암이 보여요. 물론 검은색이지만 뭐 연기도 나고 있고 모양도 굉장히 특이해서 굉장히 보는 맛이 있습니다. 분명히 어제 어두워서 하나도 안 보였는데도 너무 재밌었어요 솔직히. 진짜 어제는 막 여긴가? 저긴가? 이러면서 우리 일로 그러니까. 올라가려고 했어요. 그러니까요. 생각해보면 아 보이니까 훨씬 좋다. 우와 보이다. 저기있다 용암. 드디어 용암이 보이는데 가까이 가서 보여드릴게요. 우와 진짜 소보로빵 같네. 야 무슨 전쟁의 흔적이야 여기. 이거 다 용암이었어. 전쟁에서 막 온 마을이 잿더미가 됐다. 그게 딱 이런 거 아닐까요? 저기 이제 언덕 보이죠? 지그재그 이렇게 올라가서 이제 화산과 더 가깝게 접근을 해볼게요, 여러분. 용암을 만졌습니다, 여러분. 뭐 현무암이긴 한데 지금은 그래도 이 정도면 용암 만졌다고 할 수 있죠. 어, 저 뭐야? 저 연기 보여요? 연기 뭐야 저거? 아니 뭐야 갑자기 연기가 엄청나는데 저쪽에? 중간 강이 흐른 거 아니야? 무서운데? 형 솔직히 조금 무섭죠? 조금 무섭지 않아요? 왜 갑자기 화산이 아닌 지역에서 연기가 나는 거지? 지금 정말 다행인 거는 저런 화산 가스들이 완전 저희랑 반대 방향이에요. 그래서 약간 냄새도 잘 안 나고 비교적 안전하게 다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길 맞아? 길이 뭔가 이상해요. 돌밖에 없어. 저 멀리 있는 산이 화산 같아요. 그래도 많이 가까워졌어요 화산이랑. 와 여기가 진짜 다 불바다였을 때 왔으면 얼마나 예뻤을까. 올해 3월 이 화산이 분화하기 시작했을 때에는 굉장히 가까이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규모가 그렇게 크지도 않았고요. 그런데 몇 개월 동안 끊임없이 쏟아낸 용암들이 장벽을 만들었고 지금은 아무리 가까이 접근해도 500m 거리에서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드디어 드론 갑니다. 오 기대된다. 멋있어. 용암 가자. 저렇게 멀리는 안 날려봤는데 사실 드론 이런 거 찍으려고 산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뭐 잘못되더라도 드론이 후회하지 않습니다. 드론은 약 500m 정도 날아가 화산 위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밑을 바라봤죠. 아주 희미한 붉은색 빛만 보였습니다. 화산이 오랫동안 활동을 하지 않은 탓에 겉부분은 전부 식어 검게 보였습니다. 오직 가장자리 부분만 희미하게 빛날 뿐이었죠. 사실 화산이 거의 죽어가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약 4주 가까이 용암을 분출하지 않았고 이전에 비해 지진 활동도 현저히 줄어들었죠. 그렇게 오히려 어두운 밤에 가야 마그마가 보일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죠. 유튜브 영상에서나 봤던 그런 화산의 모습은 운없게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저의 촬영은 실패로 끝났죠. 화산에서 바라본 저의 모습은 한없이 작아 보였습니다. 저 아주 작은 빛,
아름다운 용암 하나 보겠다는 희망을 품고 저 어두컴컴한 곳에 뛰어든 반딧불이 같았죠. 네, 여러분 오늘은 파그라달스피아들 화산 세 번째입니다. 야, 내가 진짜 아이슬란드까지 와서 같은 화산을 세 번이나 올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용암 보기가 그렇게 어려운 줄 몰랐어요. 사실 내일 귀국이거든요. 그래서 화산을 또 보러 왔어요. 그때 그 용암을 좀 가까이서 못 봤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좀 가볼게요, 여러분. 와, 색깔이 검은색일 줄 알았는데 여기는 색깔이 또 검은색은 아니네. 야, 여기 조금 사람들 올라가는 거 보니까 올라가도 될 것 같거든요. 한번 올라가 볼게요. 여기가 참고로 용암의 좀 끝부분이에요. 끝부분. 저기 위에 보이죠? 저 위에. 저 위에를 제가 올라갔다 온 겁니다. 그래서 용암이 얼마나 많이 흘렸냐면은 저기도 용암이고 저기도 용암이에요. 다 이렇게 흘러가지고 여기까지 내려온 겁니다. 여기까지. 이야, 얼마나 뜨거운 거야. 겉이 이제 식으면서 수축되면서 틈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좀 위험해 보이긴 해요. 확실히 조금 잘못 발을 디디면 이제 바로 수육이 될 것 같습니다. 와, 이거 뭐야? 이거 그거 약간 레기 스타일 머리 아니야? 비트 따라 움직여. 이야, 이게 혼자였으면 이렇게 못 걸었을 것 같거든요. 위로 낮에 오니까 확실히 사람들이 많아서 조금 더 이제 자신감을 갖고 마구마구 걷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사람들 그냥 여기에 막 올라가네. 원래는 가이드가 올라가지 말라 했는데. 여기 사람들 굉장히 용감한데요. 인스타에 이제 사진 하나 올리려고 이제 정말 멀리까지 가신 분들 많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또 많이 식어가지고 용암이 흐른 지가 좀 됐다 했잖아요. 그래서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여기는 그냥 관광 명소로 전락을 해버렸습니다. 굳은 용암 위에 올라간 사람들과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산을 보면서 여기 가는 거 위험하지 않나? 라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용암이 흐르는 걸 보고 싶어하는 저를 보며 변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분명 있겠죠. 마그마는 암석들이 녹은 물질인데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현무암질, 안산암질, 그리고 유문암질. 얘네는 이산화규수의 함량으로 분류되고 각각 다른 성질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러한 각각의 성질이 화산의 분출 형태를 결정하죠. 발산형 경계에 위치한 곳에선 대부분 현무암질 마그마가 분출됩니다. 아이슬란드에서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분화한 파그라달스피아들 화산도 마찬가지죠. 현무암질 마그마의 특징은 점성이 낮아 잘 흐르고 굉장히 조용히 분출한다는 점입니다. 물론 1200도 정도 되기에 닿으면 많이 아프겠지만 그 근처에 접근하지만 않는다면 사실 다칠 위험이 크진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용암 자체로 인한 인명피해는 거의 없죠. 정말 위험한 것은 유문암질 마그마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위험한 화산은 전부 이 녀석들이 분출되는 화산이죠. 우선 점성이 크고 굉장히 격렬하게 분출합니다. 화산탄, 화산재, 화산쇄설류 등 속도도 빠르고 규모도 너무 커서 정말 막대한 피해를 끼치죠. 어쨌거나 파그라달스피아들 화산은 유동성이 큰 현무암질 용암이 흘러서 비교적 안전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말이죠. 이 이후에 저는 높은 산에 올라가서 화산을 바라보았습니다. 혹시 정말 기대도 안 했는데 용암이 흐르면 너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며 약 4시간 가량 앉아 있었죠. 사실 바람도 너무 많이 불고 그리고 또 추워가지고 힘들긴 했어요. 그래도 용암 한번 보면 묵었던 그 서운함 다 없어질 것 같았는데 역시나 용암은 보지 못했습니다. 뭐 언젠가 또 기회가 있겠죠. 네, 제가 꼭 아이슬란드에서만 다큐멘터리 찍을 것도 아니고 다른 나라에 가서 또 다른 화산들을 또 보면서 영상을 찍을 수도 있는데 언젠가는 꼭 제 채널에서 용암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제 스스로도 꼭 한번 아름다운 주황빛깔의 용암을 꼭 보고 싶습니다. 네, 그럼 오늘 다큐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